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을미년 궁중 활극 십상시 극본 김용민 연출 임대웅 제작 협찬 책보세 제18회 실순의 분기잡기 이 드라마는 가상소설로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며 설령 흡사해도 우연일 뿐임을 알려드립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를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바른 대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아,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com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부도 새싹당 콩차 저 사람이 날 겁나라려고 해요. 이보시라고. 왕명 출납관인 윤중창. 그는 도망치는 통역자를 쫓지 못했다. 알몸 상태였기 때문이다.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난리가 났다. 윤중창은 거의 내복 차림으로 부승지에게 달려갔다. 대감 왕명 출납관이 옵니다. 대감의 비리가 들통났습니다. 사약을 받으셔야 할 줄로 아옵니다. 무슨 비리? 대감, 비리가 들통났다는 것은 지어낸 말입니다. 그 대감께서 하도 기척이 없으셔. 이런 칠칠치 못한 사람 같은 일하고. 아니, 무슨 일이 이게 오밤중에 수선이야? 그게 제가 봉변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봉변이라니. 그게 통역을 담당하던 아낙네가 저한테 겁탈을 당했다고 하면서. 그 아낙네라면 그게 그 청나라 국적의 진사가 아닌가? 아이, 그 여자가 자네를 모함한다 이거야? 그게... 아니, 그러면 거기 정정 겁탈하려 했다는 말인가? 어서 속히 말하게. 그 솔직하게 나한테 말하라니까. 아유, 목소리 좀 낮추십시오. 이 사람아, 안찰사가 출동할 일일세. 붙잡히기라도 하는 날에는 주상전하와 종묘사직에 먹칠을 하는 짓이야. 아이고, 대감, 저 어떻게 할까요? 질책은 나중에 안양 가서 받겠습니다. 지금은 촌각을 다투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당장 천진으로 달려가서 배를 타고 인천에 가든 심양으로 해서 의주로 가든 서둘러 청나라를 떠나게. 그러면 필마라도 또 노자 갈치시게 변장에서 도망갈 자가 어찌 날 밝기 전에 북경 밖을 빠져나가지 못하면은 더는 자네를 보호할 수 없으니 어서 서둘러 떠나! 그렇게 윤중창은 도망치고 말았다. 그러나 개 멈추거라! 왕명 출납관 맞으시오? 미시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요. 야, 안심하소서. 북경일은 잘 수습됐사옵니다. 윤중창 대감 맞으시지요? 어? 어이, 그러는 대순지 어른이 보내신 전령사입니다. 다시 북경으로 돌아가실 수는 없지만 행선지까지 신속히 모시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정말 서럽고 슬프고 기나긴 보름이었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주상께서도 출납권 나리를 염려하고 계십니다. 전하, 신을 지켜주시옵소서. 자, 함께 가세. 저 고개를 넘고 강을 건너면 조선의 국경을 넘는 것이. 나리, 편안히 모실 행선지는 황천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칼로 지금 칼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지금? 나리, 빨리 끝날 것입니다. 여기는 실순의 거처 뒤에 있는 광. 마음의 각오는 돼 있겠지? 부인, 이러지 마. 우리 그 양반과 지성인으로서 차근차근 얘기해 봅시다. 부인? 부인이라고 했냐? 결국 이 모든 파탄은 너의 분수 모름에서 시작된 것이지. 아휴, 그래. 많은 얘기를 들었고 판단도 얼추 됐어. 이제 응징만 남았을 뿐이지. 그래요. 윤중창, 그자는 춘화를 잘 그리고 음란 소설을 써대서 필력을 살폈던 거지.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문필력, 그래, 그거였어. 근데 부인, 그자가 이렇게 사고 칠 줄이야 내가 예상이나 했겠나? 부인, 제발 그 채찍 좀 치워줘. 아파 죽겠어. 내가 마음 알게 얼마나 낯이 안 서는 줄 알아? 아이고, 부인! 부인! 잘못했어. 제발! 음란 소설을 쓸 정도면 청나라 관리를 알몸으로 덮칠 수 있다는 점은 가늠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안 그래? 부인, 잘못했어. 그만. 가슴에서 피가 나잖아. 요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청탁 또 뇌물 받는다며? 네가 주상 전하냐? 너와 나는 일반적인 부부가 아니야. 주군의 집사와 마당새일 뿐이라고. 네가 남정내고 전하가 여성이라서 구구한 설이 나돌까 봐 너와 내가 부부인 것처럼 지내는 거야. 어? 전하와 너 사이에는 오직 지시와 충성만 있을 뿐이야. 알아? 알지. 내가 그걸 왜 모르겠어? 어? 이제부터 분수를 모르고 나대거나 그러면 더는 용서치 않을 것이야. 알았어? 네. 이 무렵 만지 집 앞에는 주호진이 진치고 있었다. 만지 대군 마마. 아, 저 자식 또 나타났네. 야, 뭐해? 어이, 너, 야 이 새끼야, 여기가 어디라고 또 나타나? 칼 맛을 봐야 꺼질 거야? 소름이. 미안합니다. 아니, 저는 정당방위만 하는데 거기 들고 있는 거 흉기 같아서. 내 이름!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그 옛날에 별 볼 일 없던 만지로 보이냐? 아유, 그럴 리가요. 이제는 국왕의 동생 되시는 실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종 살인사건의 맥락 속에서 열쇠를 쥔 인물이란 점은 달라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그
하찮은 것들의 죽음에 왜 자꾸 날 끌어들이느냐? 아유, 하찮다니요. 사람이 죽은 건데. 날 죽어라, 이놈아! 한 번만 더 얼쩡거리면 다시는 내 앞에서 얼씨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왜 무엇으로 죽였느냐? 이 질문을 그 죽은 놈들에게 가서 묻도록 해줄 것이라 이 말이야! 아, 정말 이러시기에요? 눈앞에 성가신 파리는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왕궁, 해근 여왕과 실순의 대화가 이어진다. 실순아, 과거 시험에서 부정을 저지른 자들을 모조리 압송해 주리를 틀어 반병실을 만들어 놓았다. 핵심 책임자들은 귀양을 보냈고. 마마, 국법을 바로 세우고 원칙을 지키신 그 위풍,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래, 아들은 어찌 됐느냐? 제 시험을 치렀더니 장원급제를 하였사옵니다. 거 봐라, 그게 곧 앞서 봤던 과거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난무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 마마, 조정의 적폐가 매우 심각하옵니다. 각하께서 이 나라 조선을 개조하셔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으시옵니다. 내가 이 국사에 바빠서 시중의 소소한 일들을 잘 알지 못하는데 네가 틈틈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려무나. 마마, 명심하겠사옵니다. 이것과 연관이 있는 고민이 있다. 마마, 마마의 심려를 자아내게 하는 일이 있단 말씀이시옵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인지 눈이 처진다. 이를 어쩌면 좋겠느냐. 나라를 개조하려면 신료들 앞에서 령이 서야 하는데 이 눈매가 갈수록 처져가니 걱정이 크다. 속절없이 할망구가 되는 것 같아. 마마, 제가 용한 의술을 펼치는 자를 잘 아옵니다. 5시간 뒤에도 대령할 수 있사옵니다. 아니, 축 처진 눈매를 살려줄 수 있다 이 말이냐? 그럽니다. 얼마나 눈을 잘 만지는지 삽살개를 늑대로 만드는 능력마저 보유하고 있사옵니다. 그래, 역시 이런저런 걱정은 실순이 너에게 물어봤어야 하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부르거라. 네, 마마. 마마, 만지 대군이옵니다. 마마, 저는 그럼 이만. 그래. 들라 이르라. 예, 마마. 누나. 왜 대낮에 어전을 드나드느냐? 누나, 그거 쟤 민태 딸 아니야? 민태 딸이라니. 민태가 네 친구야? 돌아가신 민태 거사를 그런 식으로 부를 거냐고. 알았어. 너 자꾸 실순이랑 회윤을 못 살게 군다는 이야기가 돌고 도는데 네가 뭔데 걔네들을 그렇게. 아이, 누나는 참, 걔네들이 누나의 눈과 귀를 흐리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지. 닥치지 못해! 썩 꺼져! 자꾸 대궐에서 어슬렁거리면 그때는 정말 이 누나가 용서치 못할 것이야! 알았어? 알았어. 만지는 어전에 들어가 욕만 먹고 나온다. 그런 만지는 곧장 귀가하지 않았다. 도승지를 만난다. 마마, 아이, 어쩐 일로 오셨느냐? 아, 내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 경기 관찰사로 앉혀요. 경기 관찰사라. 그 친구분은 관직 경험이 있는 분인지? 아이, 아니요. 그냥 경기도 살아요. 그걸로 자격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누나가 왕이 된 건 박조대왕 마마, 즉 우리 아버지 후광 때문 아니에요? 나도 박조대왕의 아들이라고. 원래는 내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하는데. 도승지 대감, 그러지 말고 우리 협력하고 지내지요. 그게 대감과 내가 함께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셨지요? 아, 예, 마마.
국민라디오 을미년 궁중활극 십상시. 극본 김용민, 연출 임대웅, 제작협찬 책보세. 이 드라마는 가상소설로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며 설령 흡사해도 우연일 뿐임을 알려드립니다.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